로얄 젤리가 어떻게 회춘의 비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로얄 젤리가 회춘의 비결인 이유는요. 네. 그건 바로 꿀에는 없고 오로지 로얄 젤리만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뭐지? 바로 성장과 재생을 도와주는 로얄 락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로얄 락틴. 네. 이 로얄 락틴은요, 몸속의 재생 호르몬하고요 유사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부족한 재생 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로얄 락틴이 생체 나이를 돌려주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아, 뭔가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굉장히 고급죠. 네. 아, 로얄. 로얄. 아, 로얄. 좋아, 좋아. 네. 이렇게 이 로얄 락틴을 먹고 자란 여왕벌은요, 일단 일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스펙이 뛰어나요. 일단은 우선 일벌에 비해서 몸집이 2배 이상 크고요. 하루에 한 2에 3천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산란 능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벌이 평균 한 40에서 60일 정도에 생존하거든요. 네? 생존 기간이. 여왕벌은 수명이 한 3에서 5년이에요. 아, 몇 배를 사는 거야? 일벌에 비해서 40배. 40배? 생존 기간이 길어요. 차이가 엄청난데요? 와, 나 지금부터 먹으면 나 400살까지 사는 거야? 와, 네, 굉장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로얄 젤리 속 성분이죠. 로얄 락틴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유리잔에 지금 제가 코인 티슈를 넣어놨어요. 자, 이 코인 티슈가 뭐냐? 갓 부화한 꿀벌의 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두 개의 유리잔이 또 있죠. 자, 요쪽에 있는 건 꿀이에요. 네,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건 로얄 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꿀을 요쪽 유충들에게 제가 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자, 궁금하다. 어떻게 성장을 할지. 네, 지금 꿀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건가요? 성장을 못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그냥 똑같죠? 네. 네. 자, 반면 이번에는 유충들한테 로얄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어머! 우와, 뭐야, 어머, 뭐야? 어머, 이렇게, 와. 저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빠르면 커진다고? 차이가 확연한데요? 저렇게, 나 한 잔 줘요, 나머지. 아니, 저렇게 커지면 나 먹어야 돼, 지금. 지금 먼저. 와.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 로얄 젤리를 먹은 유충은 꿀을 먹은 유충과 태생적으로 동일한 유충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제 몇 배 가까이 성장해서 여왕벌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이 로얄 젤리 속에 그 로얄 락틴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아시겠죠? 네. 네.